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안 먹을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내볼 거는요. 아니, 내가 교엔을 안 쓰다 보니까, 나는 교엔에 삼거결 주고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사 뭐 철갑 심리 그쪽으로 갈 거는 알고 있는데, 사기사에 삼철갑을 기반으로 놨다가 상대가 신비가 많으면은 삼철갑을 좀 낮추고 신비를 더 섞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짜면 되는 건가? 아, 사실 게임은 안 하고 유튜브만 봐서 그냥 샤워할 때 틀어두고 씻어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잖아 그러면. 아이, 바람직하네요. 아이, 네. 일단은 블루를 하나 하고. 근데 이게 블루랑 풍검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 총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찬란한 총검이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줍니다. 야, 나 찬란한 총검 하나 줘봐. 줘. 정손? 찬란한 정손을 줄까? 그 외네? 이거를 총검처럼 쓸까? 어차피 지금 찬란한 총검은 안 나왔으니까 일반 총검을 줄 건데, 일반 총검보다는 정손이 낫지 않겠어요? 그쵸? 찬란한 정손이. 영상각 보기 힘드네. 할 게 없네, 영상각을. 이게 패치 초때 막 변경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하고 나서는 할 게 없다. 저도 이렇게 유닛 안 붙는 판이 있으시군요. 10판 하면 9판이 이래요, 저는. 이제 방송을 이제 더 자주 보시면은 아실 건데, 저는 운이 없어요. 제 방송을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이제. 저 운 진짜 없어요. 쓰레쉬 대신에 노틸. 천재인가? 그냥 팔렙 갈까요? 그냥 팔렙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나쁘지 않은데? 일단 니코 하나는 그웬한테 박으면 될 것 같고, 다시 그웬 하냐고요? 그렇게 됐네요.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거는 뭘까요? 템을 아예 안 썼는데? 뭐 하는 걸까 여기는? 모은 거 보니까 케일덱 가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어? 아닌데? 아닌데요? 정손 들어가니까 좀 세네. 그쵸? 피읍도 생겼고. 이걸로 그냥 무난하게 8렙까진 가겠다. 네, 좋아요. 이깁니다. 아니 근데, 아니 왜 자꾸 근거리 유닛한테 더 빨아주라는지 모르겠어. 아니 유튜브 영상에서, 어제 그 가렌 영상에서도 뭐 가렌한테 더 빨을 안 주네 이러는데, 아니 그 앞라인에 더 빨려서 뭐해. 그거 시작하자마자 까이는데. 모렐 가렌 하나 갈까? 그럼 라윈데 이거 제조합기로 까자. 이거 아니, 이거 모렐이 아니고 워머그 가렌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모렐 주고 쓰다가 제조합기 하자. 아예 그냥 모렐 써. 제조합기 그냥 하자. 피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유 아프다. 야야야야. 윽윽. 이겼네. 아유 와우, 든든하다. 레벨업 거의 다 했는데. 다음 턴에 8렙 찍히고. 아 알았다, 이거 여기에서 그웬 나오고 이거 8레벨 찍히면서 다음 상점에서 그웬 나와서 이거 니코로 2성 띄우면서 여기 초밥에서 뽑은 이제 그웬이 제로템을 들고 있는데 그거 2성으로 합칠 때 템을 주고 합치면은 그거 빠지거든요. 헐, 천재인가요? 접니다. 네, 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찬란한 정손 이깁니다. 좋아요. 자, 조! 그웬 조! 아! 이런. 이거 제조합기 사용하면 찬란한 총검 나온다고요? 응, 드롯. 응, 드롯. 그럼 티모 조! 안 나오네. 그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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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잭스 집을 걸 그랬다. 그웬! 안 할래. 안 해야겠다.
아 비에고는 제조합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야 카젝스 그래 고립댐 아니잖아. 그냥 약간 럭키 오코를 좀 노려봤는데 4스테이지라서 이게 빨리 구랩이 된거라. 아 이런. 근데 아 이거 카르마가 근데 총검이 없어서 잡겠다 그쵸? 야야야야 회피! 회피가 뜨면 어떡해. 오케이. 야 장갑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회피가 몇 번이 뜨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뭐 니달린 줄 알았어. 다 삼성 붙었네요. 아이템에서 그웬 냄새 나는데 맞나요? 아이 네 제대로 맡으셨네요. 맞습니다. 신비 챙기나요? 어 일단은 잠깐만요. 근데 그래 신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신비 아 신비가 이번 판에는 AP딜이 많네요 그쵸? 자 이거 보세요. 용발톱을 올렸는데 죽네 그래도. 찬란한 정금 피읍으로다가 이제 커버가 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죽네요. 못 버티네. 사기인가 저거? 아 크립존에 5연승 깨졌어요.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하다. 그래 재난지원금에서 그웬 나오려고 하는 거네. 오코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 제조합기 두 개. 야 이거 템 왜 이렇게 많아. 복궁이 세 개인데? 지금 템 몇 개야? 하나 둘 셋. 벨트 하나 빼놓고 이거 세 개 그냥 합쳐버릴까? 합치고 제조합기 돌릴까? 어 도장으로 빼고 이거 합치자. 이거 싹 다 그냥 합쳐버리자. 이거 지금 템 하나 둘 셋. 어 맞아 레전드네 템. 제조합기 줘! 그웬이 더블? 그웬이 더블? 일단은 이거 다 그냥 티모 주면 되겠다. 아니 그웬템이 또 나왔어요. 뭐야. 아니면 티모 그냥 줘도 되겠는데 이거 그대로? 복원... 그 뭐야 복원블루 티모 그냥 써도 되거든요 이것도? 아유 그웬 여기 쓰네 한 명. 아 1코라서 이제 버티지를 못하네. 하지만 나는 이제 티모가 있다고. 어 5코 있어 이제. 수고하시고요. 야 데이지 좀 아픈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로체 이깁니다. 직스 어딨어 딜. 야 여 야 야 너 클레드보다 딜을 더 못 넣으면 어떡해. 너 뭐야 너 뭐한거야. 아니 뭐 자꾸 총검 거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에? 뭘 총검을 노려. 정손 좋은데 총검 무세 그만해 좀. 어? 그만해. 아니 뭐 지금 10분째 총검 거리고 있어. 제조합기로 총검을 뽑으래 10분째. 그만해. 네, 지져주고. 야 근데 덤블조끼가 두 명이 있네. 아 이거는 도장으로 뽑은 거구나. 아 이거를 못. 어? 야 그강! 아 그강무도 안된다. 아쉽네. 구랩 쳐야겠다 그냥 이제. 이게 그웬으로 나오지. 아쉽네. 아! 나 이거 갈거 같은데? 야 나 머리 터질 거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야 이거 아프잖아. 야 그래 괜찮아. 아유 괜찮아. 오케이. 아유 다행이다. 아 야 이거 제조합기 있으니까 티모 합쳐 그냥. 이거 티모 여기서 먹자. 제조합기 있잖아. 티모 합쳐. 유엔덱입니다 이거. 야 야 야 오랠 필요 없어. 아 서풍이 더 필요 없는데. 괜찮아. 근데 용발톱 나쁘지 않다. 지금 마법 딜 그 조합이 많거든요. 그러게 구랩인데 왜 안 나올까요 구랩이? 구랩인데 안 나오네. 티모가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 구랩이 없기 때문. 구랩이 있으면은 이제 티모는 아무것도 못하죠. 야 그웬 어디갔어. 그웬 어디가셨어요. 잠깐만요. 야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철갑이 아니고 신비인데 이거는. 나 신비가 없구나 지금 아예.
카림 띄우고 그웬이 있어야지 이제 어? 덱이 다 풀리는 건데 이거 직스도 갈라주고 템을 그쵸? 그웬이 안 나오네 구레벨인데 야 이거 인제는 이길 수 없네 없네 야 또 설마 딱댐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야 설마 아니겠지? 아 괜찮아 살았다 어? 야 극악무도! 그렇지! 티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야! 나왔다! 아니 왜 인제 나오셨어요? 진짜로다가! 왜 인제 나온 거야? 어? 왜 인제 나오셨어요? 룰루 올려서 이 그거 본다 이 자리에 그거 룰루 올려서 이 그 뭐야 이학동 본다 이학동 아니? 아 그만하세요 너 안 쓸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거는 못 참지 룰루 아이번 자리에 룰루 들어가면은 이학동 받고 딱 이제 사신비술사까지 지금 신비술사를 가야지 좋을 것 같아 와 그웬 이게 그웬이지 이거 어? 그래 그웬 그렇지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그웬 덱이다 심지어 1성이야 얘는 지금 아니 좀 줘봐 어? 야 아니 그웬을 쓰는 애가 없는데 왜 안 뜨는 거야 나 있네? 아니 한 마리 정도는 아이 진짜 미치겠네 사신비술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자 그웬 아 그래 피읍 그래 믿고 있었다고 어휴 네, 피읍으로 바로 살아나는 거 보세요. 끈질긴 생명력. 들어가시고요. 나 이거 티모콘 한다. 야, 나 그웬 좀 줘봐. 하나만 줘봐. 하나만. 그래. 아니, 뭐 이성 띄우는 게 이렇게 힘드세요. 진짜로다가. 어? 아니, 무슨. 피델스틱 줘. 안 뜨네 좋았어 사신비술사 이거 뭐 어떻게 뚫을 건데 자 그웬 와 다 녹였어 그웬이 와 이게 그웬이지 어떻게 할 건데 니가 와 딜바 들어가시고 와 이게 그웬이지 아유 둘 다 죽여버렸네 네 아 네 그웬덱 굉장히 세네요 그웬 덱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